샬롬, 해피 웬스데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제 시대 때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일본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본 말이 곧 국어였고 한국말은 조선어라고 따로 구분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말을 하면 매를 맞거나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 일본식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한국 땅인데 일본의 통치를 받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언어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어이고 공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무능하게 여겨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좀 미련스럽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여겨지고 도리어 꾀부리고 이 세상의 요령을 쫓아서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잘살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먼저 거룩과 세속을 잘못 구분하는 그 이원화적인 사고를 피하자고 모든 일들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주님께 하듯 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두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자고, 특별히 우리의 인격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 심령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저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주옥과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고 또한 어두움에 빛을 비춰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착한 행실이 good work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삶,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닮고 싶은 삶,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로, good work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죠.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움도 겪게 되고 손해도 보게 되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과 법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각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로 good work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씨들이 세상 여기저기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더욱더 힘있게 임하고 세워지게 되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면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실 때에 그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활짝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good work로 주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왠지 크리스찬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저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도록 계속해서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나타내기 위해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도 비춰져 보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